히히컷 빔 전기 암전명 중 다 별로네. 축전기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싹 아 되게 그럼 마지막 과 아 복구는 아니잖아요. 아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엘다 뒤 엘다 뒤 방금 파괴광선 슈츠 보고 넘어왔는데 바로 과하시. 와. 와. 아아아아아. 승하. 안녕하세요. 알고리즘 초창 고통 고통특 폭풍 강화함 보내보니까 사일런트는 저주 잔뜩 들고 깨던데 디펙트야 잘 할 수 있지? 이야 유물 뒷담았네. 엄청 센 캐릭터인가봐요. 망치보다 서열이 낫지 않나? 파워 강화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다. 안 그래도 저주 많은데
좋아할 일막인데 도포가 회색인 걸 보니 파충 유고기를 좋아하는 로봇인가 봐요. 먹었으면 체력이라도 찼을 텐데. 이 합하기? 아 이거 전부 강화해야 되지 않나? 그래야 집게가 타수 강화 안 하는데. 아니 왜 이러세요? 저 31된 패턴은 진짜 말도 안 돼. 말도 안 된다고. 아이고 자수야 자수. 주위 하나 더. 룬 축전기다. 고통 지워야 되나 후회 지워야 되나. 아하하하. 고통이랑 후회는 뭐고 이게. 그 방금 상점에 조각 모음 못 먹은 거 아쉽네. 이제 조각 모음 들어오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. 발사! 뽕! 에너자이저 무지개. 병법서 금강저. 금강저 말고 스킨 금강저 좀 주지 않으련. 냉정함? 컴드? 이거 게노삼이 별건가. 팩트 별거다. 계속하면 안 나왔네. 어떻게 폐가 저 따구로 나오지?
보통 드로가 구린 이유는 대기 구리기 때문이다. 반박 불가. 창의적인 인공지능. 인공이기는 아니? 일제사격 강화했으면 꽤 좋긴 했는데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군. 아쉬움. 내 인공지능 가져가지 마라. 슬슬 버퍼를 뽑지 못하면 죽는다. 업!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? 오히려 좋아. 핵 배터리. 하늘에 계신 독고님 지켜보고 계신가요? 당신이 디펙트를 살렸습니다. 따라갑니다. 버퍼트. 방몸 오한 오노한. 안녕 세상. 이규준 할만한데. 물음표 쌍점 쌍점 쌍점.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? 아 햄님 독군님이 해롭지 않게 곧 로봇 한쪽 돌려보내겠습니다. 못 아까 묵으러 가자. 터보가 좋을까?
냉정함이 좋을까? 에이. 헬로 월드 하나 더. 턱턱. 우회 풀딜. 으아. 몰루그램. 대가방. 여기로 갈까, 여기로 갈까. 규준 있는데 여기로 가는 게 낫겠지? 딱히 엘리트 아니라고 해서 깊지도 않고. 암색 규준. 역시 디팩 터는 헬로월드지. 암박시 DR못. 다수 못한? 아, 죽어버리렴. 맹고? 조각 저 강화 못하는데 사는게 나은가? 그래도 부채 세력 개 많아서 까마구만. 아니면 저것도 감지덕지 같은데. 하지만 까마구는 실존한다. 오 까까털. 이게 와, 해시계 사기다. 정말 좋은 유물입니다. 이펙트 너만 빼고. 그만큼 디펙트가 독보적인 존재란 뜻이지. 안 좋은 쪽으로 말이야. 죄송하지만 셰프, 잘 모르겠습니다. 바로 씨한테 시청료 줘야지. 아, 괴왕님 감사합니다. 이거 일제사격 한 장만 있어도 홀로그램으로 돌렸으면 상관없겠지.
이펙점 턴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. 사서 하라고 만들어 놓은 캐릭터. 그런 사소덱을 잡는 창방. 왜 메가크릿은 이펙트를 만들고 창방을 만들었는가? 액트3에서 이렇게 센데. 메가크릿은 디펙터의 성장을 두려워합니까? 근데 이게 뭐야 씨. 간간님 41개월 독 감사합니다. 띵띵. 슬서운 이야기. 실제로 사막 나오기 전 승률은 디펙트가 1등이었다고 한다. 아는 말고. 디펙터. 아프네. 아프니까 결함이다. 자수하는 디펙트. 디펙트가 죄가 많지. 압도적인 강함으로 다른 캐릭터에게 상실감을 분주해. 하늘은 왜 디펙트를 만들고 나 사일런트를 만들었는가. 압도적인 힘으로 푸른 양초. 진짜 양초같은 소리 아내란 말이 절로 나오네. 유타 핵분열까지? 장난감 비행기. 아! 핵분열 가져오면 되겠다.
어이 참 겨우 끝까지 걸 공격이라고 한 거냐. 세보 향 에너자이저 쓸만한데.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. 세보 향 핵분열 써야겠지. 어아 실수. 헬로월드 맨날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음. 장기적인 인공지능에서 헬로월드 나올 때 꼴받는 거지. 헬로월드가 안 좋은 카드는 아니라고. 근데 창공지능 쓰는데 헬로월드 튀어나오면 개빡치는 건 맞지. 안 그래도 핸드도 10장 제한인데 저 튀어나오면 얼마나 빡치는데. 팀장은 또 오늘도 디펙터에게 패배했습니다. 하지만 늘 있는 일이죠. 독고 없었으면 죽었다 이거. 독고 센스 보고 계십니까? 비는 강했습니다. 역시 몬무스 디펙트. 요정은 자유해요. 1197골 아껴준 멤버십.